만들어낼 수 없는 아름다움. 숱한 세월이 만들어낸 자연의 신비입니다. 이 지역엔 부채꼴 주상절리 외에도 누워있는 주상절리, 위로 솟은 주상절리 등 다양한 모양의 주상절리들이 군집을 이루어 자리잡고 있는데요. 오랫동안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오히려 더 잘 보존될 수 있었던 주상절리. 조용한 바닷가였던 이곳은 이제 이 신비한 풍경을 보러 온 사람들로 늘 북적입니다. 주상절리를 지나면 또 하나의 신비를 만납니다. 바다 가운데 자리 잡은 문무대왕릉입니다. 신라 제30대 문무왕이 삼국 통일을 완성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실 때 외국의 침입을 막겠다는 염원으로 내가 죽거들랑 화장을 해서 동해 바다에 묻어라. 그러면은 나라를 지키는 호국용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겠다. 외국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.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. 그 유언에 따라가서 서국식으로, 그러니까 인도식으로 화장을 하고 그 유해를 여기에다가 안치했다고 삼국유사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해안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문무대왕릉은 바위 가운데 십자 모양의 수로가 나 있어 수로 안쪽 공간에 왕릉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는데요. 시간이 흘렀어도 느껴지는 문무왕의 기계는 여전합니다. 산골엔 봄도 가을도 유독 먼저 찾아옵니다. 봄부터 여름 사이에 미리 말려둔 곤달비도 한창 제철을 맞았습니다. 곤달비는 깊은 산 습한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구하기 힘들어 명품 먹거리로 알려져 있는데요. 곰추와 비슷하게 생긴 식물입니다. 뭐하세요? 경주에서도 산골로 불리는 산내면은 이 곤달비의 주산지입니다. 아, 이제 가을 거지 하시고 뭐 이렇게 잔뜩 따다 말리셨구나. 도토리네요? 예, 도토리예요. 도토리 그냥 목으로 먹고 저희가 먹을 때는 간단히 먹었는데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더라고요.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. 많이 먹으려면은. 아, 칼에 다니면서 다 따다 놓으셨구나. 이건 뭐예요? 이거 더덕 씨앗이에요. 더덕 씨앗이요? 네, 더덕이 이렇게 있다가 마르면은 이렇게 벌어지거든요. 벌어지면 요 안에 씨가 많이 나와요. 요 안에서. 봄에 뿌리면은. 봄에 뿌리면. 예. 봄에 뿌려 싹이 나가죠. 또 가을 되면 또 이렇게 열매가 맺어요. 아, 저 처음 봐요. 이거. 처음 보셨어요? 예. 보셨어요? 오, 다 말려놓으셨구나. 저건 뭐예요, 언니? 저거는 약초? 약초인데요. 우술이라는 약초예요. 아, 우술? 예. 그 무릎 뭐 이런 데. 관절염에 좋다는 거. 관절염에 좋다는 거. 이거는 곤달비 말린 거예요. 곤달비? 예. 봄에는 쌈채소로 많이 나가거든요. 근데 이제 가을에는 이렇게 저기, 삶아가지고 말려놔요. 아, 나물 해 먹게. 예. 여기 경주 들어오다 보니까 곤달비 무슨 빵도 있고 뭐 이게 되게 많이 쓰이나 봐요. 여기서 유명한가 봐요. 네, 예, 여기서는 이제 유명하죠. 경주에서는. 예, 경주 경주에서도 이거 산내 쪽에 유명해요. 산내 쪽에. 일단 왜 그러냐면 산내가 약간 고랭지기 때문에 그 아침하고 낮에 기온차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가지고. 키우기엔 최고 적당해요, 온도가. 아. 우리가 또 가을에다 겨울에도 이걸 먹고 싶잖아요, 나물이. 근데 곤달비 푸른 같은 경우에는 5월달, 6월달 그때밖에 못 먹어요. 3, 4, 5월달 이렇게. 그러니까 먹고 싶어도 못 먹으니까 나물로 애가 말려놨다가 있어요. 말려놨다가 이제 삶아가지고 무쳐먹고 볶아먹고 뭐 이래요. 감이 익어가는 가을역이면 산내면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도 바로 곤달비 비빔밥입니다. 잡떡이 저거예요? 네. 고추장 퍼야죠, 고추장. 네, 고추장.